다음 소식입니다. 전국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한 정부가 오늘 신규 택지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울산과 대전만 나왔을 뿐 사람들의 기대를 모았던 수도권은 오늘 보이질 않았습니다. 수도권의 주요 후보 지역에서 투기가 의심되는 정황이 여럿 포착되면서 발표가 미뤄진 겁니다. 정부는 이런 석연찮은 거래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먼저 전영우 기자입니다.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로 자주 거론되는 김포 고촌읍입니다. 개발 소문의 LH 사태 전까지는 외지인들의 땅 매입이 이어졌습니다. 전동통 100만 원짜리로 구하면 1년에 전반에 70, 80 그랬죠. 올해 가수 쪽은 이쪽으로 투자 좀 했었어요. 이곳 김포시 고촌읍에서는 올해 1분기 토지가 150건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지난 2월 광명, 시흥 등에 이어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를 추가 발표하려던 정부는 사전조사 과정에서 광범위한 투기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상당수 후보지에서 최근 반기, 분기별 거래량이 지난 5년 평균보다 2배에서 4배까지 늘었고, 한 후보지는 외지인 거래가 전체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국토부는 결국 수도권 택지 후보지 발표를 미루고 투기 의심 거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조속한 발표보다는 위법성 투기 행위 색출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도권 택지 발표는 미룬 대신 울산 선바위 15,000 가구, 대전 상서의 3,000 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지정했고, 행정중심 복합도시에는 분양주택 9,000 가구와 임대주택 3,800 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도권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20곳과 주거재생혁신지구 7곳을 지정해 2만 1천 가구를 짓습니다. 하지만 예상됐던 공급 규모 15만 가구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